이 영화 미스터 주 사라진 VIP의 관전 포인트를 포함해서 좀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. 감독님부터. 네, 설날에 차례 지내시고 가족들과 이제 약간 무료해진다 싶으실 때 가까운 극장에 나들이 가셔서 영화 보신다고 하면 더 이게 즐거운 명절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유정남 씨. 그냥 뭐 쉽고 편안하고 즐겁게 와서 온 가족이 다 같이 볼 수 있는 너무나 진짜 따뜻하고 재밌는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. 예. 진짜 아무래도 좀 설날이고 하니까 무거운 것보다는 훈훈한 느낌으로 예,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. 됐나요? 네, 감사합니다. 김소영 씨. 네, 역시 무겁진 않지만 짠한 태주의 성장기도 같이 함께 보여지는 영화입니다. 그래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영화 맞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성민 씨. 예, 그 새로운 시도를 했던 영화고요. 한국 영화에서 또 그만큼 또 곡을 많이 들인 영화입니다. 그리고 결과물도 굉장히 재미있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많은 사랑, 관심 부탁드리고요. 온 가족이 같이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. 예, 자극적인 거 별로 없으니까 예, 가족들 모두 오셔서 어린이, 엄마, 아빠, 할아버지, 할머니 다 볼 수 있는 영화니까 같이 와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개인적으로 한 마디 더 할게요. 네, 혹시 극장에서 자기 반려견과 같이 오기에는 좀 부담되겠죠? 안 열어주겠죠? 그건 아마 난리가 나겠죠? 특별 시사로 아마 하셔야 되지 않을까? 야외 상영 정도는 아,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런 바램도 있습니다. 네, 지금 엄동설하네. 예. 저 일단 진심으로 값을 말씀해. 값을 말씀해. 강아지는 괜찮을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? 그럼 어떻게 해서야 예, 예. 자,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, 여러분? 이제 저희 포토타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리하는 동안에 네 분 무대 옆으로 모실게요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자, 이제 저희 무대 빠르게 정리하고 포토타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